할까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썬이라는 장비를 제가 언박싱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만든 간략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H모드, S모드 쓰는 거죠. 파형이 다르다. 그리고 펼사모드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우리 의사들이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TV 펼사모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저 정도 길이, 저 정도 다이아미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퀘이사 팁. 이 아이는 이제 곡면 이동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 에너지홀릭스 선생님들이 좋아할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세상에서 처음 촬영한 보노폴라 RF를 이용해서 시술을 했을 때 리가멘트, 소위 인대의 콜라겐 파이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SAM으로 카드가 하나 나갈 겁니다. 이편 보시면 전자현미경에 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SAM 이미지로 콜라겐 파이버가 모노폴라 RF 조사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노화된 쥐의 자그마티코 큐테니어스 리가멘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써니 모드에서 모노폴라 RF로 자그마티코 큐테니어스 리가멘트를 이라데이션 해가지고 쥐 나이로 28일 후에 콜라겐 파이버의 모습인데요. 감흥이 오시나요? 저는 이 사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나이든 쥐는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 파이버가 얇아져 있고 늘어나 있습니다. 댄스하지도 않은데 모노폴라 RF 시술을 받고 나면 이 번들이 굉장히 두꺼워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쇼트닝 앤 코일링. 콜라겐은 트리플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전부 다. 파이버가 파이버하고 또 만나서 또 번들을 만들고 그 새끼 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꼬아놓은 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든 쥐에는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가 얇고 늘어나 있다가 써니 모노폴라 RF 조사를 받고 났더니 자그마티코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굉장히 중요한 트루 리가멘트잖아요. 그게 쇼트닝이 오고 코일링이 오고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덴서티도 굉장히 그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든 쥐를 우리가 리주비네이션 하는데 아, 모노폴라 RF가 좋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라운드 패치, 리턴 패드를 붙인 상태에서 모노폴라 RF 써니 팁으로 딱 한 방 쏘게 되면 빛의 속도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가 핸드피스로부터 리턴 패드까지 걸립니다.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장이, 필드가 열려버립니다. 장 안에 어떤 부위에 이 에너지가 직접 되느냐는 바일라미날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들, 바스큘라 멤브레인, 셀 멤브레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 다음에 파이브러스 셉툼, 이런데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논문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써마지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는 쏘면 리테닝 리가멘트를 타고 에너지가 전달되라고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발표만 했지 증명한 적이 없어요. 뭘로? 조직검사로 증명한 적이 없어요. 그럴 거라는 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인체 내에서 어떻게 될지는 증명한 적이 없는데 봤더니 전자현미경으로 봤으니까 뭐 확실한 거죠. 콜라겐 파이버가 늘어져 있고 이렇게 가늘어져 있는 그런 파이버들이 써니 RF, 모노폴라 RF 공격을 받고 나면 쇼트닝이 오고 코일링이 오고 댄스해진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저희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치료를 할 때 리가멘트 있는 지역에 많이 써야 될까요? 아니면 리가멘트 없는 지역에 많이 써야 될까요? 되게 중요하죠. 리가멘트 있는 지역에 집중해서 모노폴라 RF 시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킨 타이트닝 밖에 이룰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 수술 필드입니다. 이게 이제 안면 거상술 할 때 제가 동의를 받고 찍은 건데요. 요 이제 보비 팁이 있고 여기가 귀가 있고 미드페이스 인시저널 넣어가지고 스킨 방해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 보이는 여기가 이제 스매스 레이어고요.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조직들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루 리가멘트입니다.
프리뉴가트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써니 모노폴라 RF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 얘가 쇼트닝이 오고 잡아당겨주는 힘이 세지고 코일링이 되면 조직 전체를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리가멘트라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 이분의 얼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우기 형 잘 보여?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루브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이걸 보시면 누구든 사람이 누우면 이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층진 라인이 하나 보이거든요.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보시면 아 나도 있구나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라인을 경계로 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되게 많은데 이 라인 근처에 투르 리가멘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근처에다가 써니 모노폴라 RF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 라인 바깥쪽 지역은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픽세이션 된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홀릭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백날 모노폴라 RF를 많이 쏴봐야 스킨만 당겨진다고요.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픽세이션 L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 예를 들면 울세라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볼륨을 줄일 생각만 해야지 여기다 뭔가를 막 에너지를 많이 준다고 해서 리가멘트의 변화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쪽은. 그래서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볼륨을 줄이고 안쪽은 써니 RF를 통해서 에너지를 집적시켜서 스킨 타이트닝 그리고 리가멘트 타이트닝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에너지홀릭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성형외과 교과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라인이 누우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이 빨간 부위, 이쪽은 픽세이션 에리아예요. 이쪽은. 이쪽은 무버블 에리아라고. 그래서 수술할 때도 스마섹토미라고 스마스를 자르는 것도요, 여기를 잘라요. 스마스를 열고 들어갈 때도 그 자리를 자르게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못을 박아놓았던 것처럼 제 수술 필드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걔를 도식화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리가멘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리가멘트 쪽에서 수술할 때 이렇게 박리해가지고 스마섹토미 한 다음에 우리가 스마스 아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라인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얼굴에는 굉장히 다양한 리가멘트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이 라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요 앞쪽에 마세터머슬 앞쪽에 마세테릭 리가멘트가 있고요. 요 라인이 자이고마틱 큐테니어스 리테이닝 리가멘트 댄스하고 혈관도 많고요. 요런 선임들이 아시는 리가멘트들이 있잖아요. 이 리가멘트를 그곳을 타겟으로 해서 써니 모노폴라 RF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전자현미경 사진처럼 콜라겐 파이버들의 수축과 쇼트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모노폴라 RF의 소위 리프팅 혹은 스킨 타이트닝의 효과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 리가멘트가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 리가멘트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을 중심으로 림파틱스가 드레이니지 됩니다. 뭐가? 우리 계속 중요시했던 멜라닌이 일로 가요. 멜라닌이 이 라인으로 싹 쫓아간다고요. 그쪽에 기미가 딱 생기는 타입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수 있고요. 이 뒤쪽은 어때요? 림파틱스가 깊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멜라닌이 보이지 않아요. 프리오리큘라 에이리어에 멜라지마 생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안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그건 종교잖아요. 우린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왜 멜라지마가 안 생겨? 왜 안 생겨? 프리오리큘라 에이리어에. 거기 림파틱 채널은 굉장히 깊어요. 슈퍼피셜하게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미가 멜라닌이 글로 가도 너무 깊어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리가멘트 쪽에 림파틱 드레이니지 쪽에 걸리면 림파틱스로 가는 멜라닌이 다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눈 밑 기미. 그래서 우리가 멜라지마가 그쪽에 더 잘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리하면 모노폴라 RF 트리트먼트는 1번 막 쏘지 말라, 2번 리가멘트를 찾아서 쏘시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써니로 1200샷을 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리가멘트에만 1000샷 쏴요. 1000샷을 쏘고 200샷을 스킨에 쏴요. 그냥 아무데나 스킨에 쏩니다. 왜? 리가멘트에 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처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되게 놀라우실 수 있고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홀릭스를 정리하면 리가멘트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쏘시고 그렇게 하는 모노폴라 RF 트리트먼트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저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우리 박현준 원장님이 잘 밑줄 쳐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보시면